이번 대회 이톱 에버리지를 깰수 있는 선수는 이제 4명밖에 없어요. 근데 이 경기는 이제 이미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. 지금 사실상 그렇죠. 네. 3세트 레펜스의 초구 공략. 네, 방법을 바꿨죠. 5 쿠션으로. 네, 조금 더 신중해진 애드레펜스 선수입니다. 조구득점. 첫 번째 세트 초구 공략은 이제 3 쿠션. 지금은 이제 5 쿠션으로. 네. 그러니까 3로 보는 건 바로 이제 감각으로 처리하는 거죠. 그렇지만 이5 쿠션은 조금 더 공학적 요소를 가미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도 5로 보는 게 조금 더 내공 가는 길은 편하네요. 당구라는 건 치면 칠수록 더그 매끄러움, 부드러움,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. 그렇죠. 3보다 5나 6가 좋을 때가 더 많은 거죠. 2연속 득점. 네, 이번에 빨간 공 두께 컨트롤 잘한 거예요. 저 키스 한 번씩 내는 공이거든요. 2세트를 가지고 오고 조금 더 플레이에 여유가 생긴 레펜스 선수고요. 지금은 3로 보는 게 좋죠, 지금은. 뒤돌리기. 득점 만들어냅니다. 연속 득점이 이어지고 있는 레펜스. 3점 이후에 공이 조금 얇게 맞으면서 내공이 뒤로 멀리 벗어났단 말이에요, 지금. 여기서 얇게 맞았죠? 아래쪽에 멀리 있는지 두 공을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. 아, 지금 뱅크샷 노리려고 쓰리 쿠션 위치를 예리하게 검색 중입니다. 3뱅크 아, 득점 성공. 네. 지금 뭐 완벽한 그런 해법을 보여줬어요. 내공의 출발 위치에서 이쓰리 쿠션 위치 포착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였는데, 역시 뭐 당구의 교과서다운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. 문제는 점점 네, 어려워지고 있어요. 스핀볼로 바로 옆돌리기 가볼 만하죠. 옆돌리기 득점 아, 네, 성공합니다. 느낌 좋아요. 3세트 1이닝. 지금 뭐 경기가 물 흐르듯 진행되고 있는 레펜스 선수고요. 네. 2세트의 위기를 애드레펜스 선수가 잘 넘기고 지금 세 번째 세트에 조금 그 정상 가동되는 듯한 네, 그런 모습이죠. 돌리기 길게. 네, 지금도 3보단 5가 더 자연스럽습니다. 공세 개가 당구대 중앙 쪽으로 다 이렇게 모이는 형태죠. 이렇게 되면은 다음 공 7개 나온다. 포지션 플레이라는 그 개념 있잖아요. 그렇죠. 거기서 제일 기본적인 게공세 개가 당구대 가운데 타원을 크게 그리고 그 타원 안에 공세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. 네. 뭐 벽에 하나 세우고 내공을 뒤돌리기를 만들고 이런 것보다도 앞서 있는 게 당구대 가운데로 공세계가 들어가는 거예요. 옆돌리기. 지금의 옆돌리기. 아, 길었어. 득점으로 만들어지지 점점 않았네요. 네. 그래도 세 번째 세트에 애드레펜스 선수
이번도에 그 좋은 그 컨디션, 흐름 이런 걸 조금 느끼게 해줍니다. 레펜스 선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도 뭐 만족스러웠던 첫 번째 이닝이었다라는 네. 표정인 것 같았고요. 앞돌리기. 같이 또 싸움을 해줍니다. 네. 어려운 문제였는데. 기죽지 않고 한 네. 점 추가합니다. 신정주. 김보미 선수가 워낙에 신정주 선수하고 가깝습니다. 그렇죠. 열심히 또 응원을 해주러 나왔어요. 팀 동료이기도 하고요. 다시 한번 옆돌리기. 네, 이번엔 포크숏으로 노렸습니다. 들어갑니다. 도전. 2연속 도전. 그러니까 상대가 치고 나갔을 때 이렇게 간격을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. 네, 7점을 만약에 초구에 맞은 선수가 받아서 한 5점 정도 쳤다. 그러면 그 대개는 5점을 친 선수에게 더 유리하게 경기가 흘러가거든요. 그렇죠. 쳤는데 네, 잘 쳤어요. 팀 조절도 잘 됐고. 쿠션 문제는 이제 이 4점째 공입니다. 일단은 3점까지는 잘 쌓아냈는데 네 번째 득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. 일단 노란 공으로 흰 공을 치기에는 좀 자세가 안 나오죠. 좀 횡단을 노리는 네, 그런 자세입니다. 빨간 공이 올라오기 전에 내 공이 지나가야죠. 지금 키스를 신종 선수가 좀 의식을 한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얇게 쳐야 되겠다.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 두께에 맞는 당점을 맞춰내질 못한 거죠. 투쿠션으로 바로 맞았죠. 이 두께라면 지금 당점이 왼쪽으로 더 이동돼야죠. 정확하게. 지금 뭐 플러스 투 시스템의 교본과 같은 그런 배치거든요, 지금. 앞선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펜스 선수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정밀한 계산인데 그런 강점이 네. 이런 샷에서 바로 그렇습니다. 묻어나는 거죠. 네. 뭐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두 공이 거의 동시에 맞는 그런 정확도를 지금 보여줬죠. 그 가운데 선으로 그대로 들어갔어요. 정말 뭐 박수 받기 충분했던 플레이였고. 김예은 선수는 또 누구를 응원하러 나왔을까요? 두 뱅크 노리네요. 확률이 꽤 괜찮은. 좋은데요? 굿샷입니다. 네. 2연속 뱅크샷 성공. 플러스 투 시스템을 뭐 완벽하게 풀어냈고 지금 또 흐름을 탔습니다. 지미 투뱅크 당구 동호인들 뭐한 20점대 중반 뭐그 상관없고요. 점수 때는 아주 확률 높은 배치니까 일단 쳐볼 필요가 있는 배치예요. 그렇죠. 이런 배치를 좀 외워두는 것도, 당구인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해법을 안 쓰고 다른 해법을 쓴다면 확률이 낮아집니다. 비껴치기로 지금 대회전 가는데 두께 잘 맞춰야죠. 키스 두께 너무나 정확하게 잘 빼줬습니다. 그렇죠. 이야. 정말 3세트는 레펜 선수의 네. 경기력이 지난 세트들과 좀 다른 느낌인데요. 그렇죠. 일단 두 선수가 지금 장군멍군 한 번씩 주고받았잖아요. 이제 실제 경기는 지금부터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.
뒤돌리기. 네. 확률에다가 갖다 놓았는데. 네. 아. 조금 더 짧게 보냈어야죠. 아쉽게 지나갔습니다. 2이닝 연속 장타가 나왔어요. 첫 번째 이닝에서는 7점, 두 번째 이닝에서는 5점. 개구진 모습을 보여줬던 레펜스 선수고요. 아, 상단이 먹었죠 지금. 네. 아. 지금 상단이 먹으면서 2에서 3 갈 때 아주 완만하게 커브가 일어났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공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합니다. 지금 이거를 신종 선수는 짧게 본 거예요. 장쿠션으로 가야 될 내 공이 지금 단쿠션으로 흘러가 버린 거죠. 이건 네. 아, 이건 아닌데. 라는. 네, 고개를 좀 갸웃거렸고요. 네. 돌리기 대회전. 노란 공은 잘 피했고요. 빠질 틈이 없는 배치입니다. 점수 13대 3. 3세트는 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펜스 선수고요. 네. 잘 치고 또 공도 또 잘 받았습니다. 지금은. 아, 여기서 빨간 공 두께 확실하게 처리해줬죠. 연속 득점. 자, 3세트 세 번째 이닝만에 네. 세트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. 자, 뭐 당구의 교과서다운 모습을 이번 세트에서는 뭐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 두께를 얇게 맞추는데 집중을 해야 되겠죠. 옆 돌리기. 노란 공은 멈춰 섰고요. 완전한 구석엔 함정이 하나 있어요. 여기서 이 함정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함정에 빠졌어요. 네. 이건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함정이었는데 일단은 신종 선수 2점은 그냥 거저없고 일단은 이번 이닝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빨간 공 쪽에 원뱅크가 너무 좋은 공이거든요. 그렇죠. 레펜스 선수도 네.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고 네, 말씀해주신 네. 것처럼 아, 빨간 공이 좀 구석에 좀 더 잘 갔으면 좋겠는데요. 일단 2점 올리고 시작하는 신정주 선수고요. 아래쪽 당점만 살짝 주게 되면 이 공은 득점 확률이 아주 좋은 공이었죠. 좀 난이도 높은 그런 공을 하나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. 옆 돌리기 지금 포쿠션으로 봐야 되겠죠. 내 공과 만나는 것. 키스를 이렇게 1차를 이렇게 빼내면 2차가 있다. 네. 아쉽습니다. 두 번째 세트 지금은 1목적구가 2목적구를 키스를 내는 것 그거에만 지금 집중을 한 거죠. 충분히 3세트를 끝낼 수 있는 상황. 앞돌리기. 네. 득점 들어갑니다. 자, 이렇게 15대 5로 3세트를 가지고 오는 레펜스 선수입니다. 3세트는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네요. 그렇죠. 뭐 1이닝에 7점, 2이닝에 5점 연속 나왔던 그 하이런 세트를 안 가져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흐름으로 갔습니다.
이번 3세트로 레펜스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게 되었습니다. 저희는 잠시 뒤에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.